보전과학팀은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로 천마도를 촬영했는데 이 사진이 논란이 됐다. 육안으론 잘 보이지 않던 머리 윗부분의 실루엣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마치 뿔이 솟은 듯한 현상이다. 그래픽으로 천마도의 윤곽선대로 채색 복원해보았다. 만일 머리 위에 솟은 부분이 뿔이라면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다. 지난해 고해상도 적외선 사진이 공개되면서 천마도가 기린이란 주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말이냐 기린이냐는 학계의 논란도 증폭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린은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하루를 천리간다라는 기린의 흉배를 대원군이 착용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 흥선 대원군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배 속 도상이 바로 기린이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천마도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상징적인 부분에 주목해보자. 우선 모양은 다르지만 머리 위에 뿔이 돋았다. 90도로 치켜 올려진 꼬리, 몸통에 그려진 무늬, 그리고 양쪽 모두 말발굽을 가졌다. 이런 도상적 특징은 기린을 그릴 때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다. 세종실록에는 진상하는 동궁의 말다래에 기린을 그리라고 주문한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 기린 도상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한 곳은 고구려 고분 벽화였다. 중국에선 더 오래전부터 기린이 고분 미술에 등장한다. 6세기 남북조 시대 고분의 기린도는 말에 가까우며 천마도와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중국 내몽고 초원지대.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양떼를 방목하며 유목민의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 뜻밖의 이곳에서 유목민족의 오래된 말머리 장식 이야기를 듣게 됐다. 유목민족들의 명절에 열리는 경마대회는 지금도 북방 초원 지역에선 가장 큰 행사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는 말을 가졌는가?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주에 참가한 말들은 모두 머리 쪽 갈기를 묶어 상투를 올렸다. 말의 갈기를 갖가지 색실이나 끈으로 묶어 올리는 말상투는 이곳에선 옛부터 유행했던 방식이었다. 말머리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풍습은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 기마 문화에선 보편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화질의 문화의 그 복원도입니다. 이제 무덤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뿔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여기 보이는 천마도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적외선으로 발견된 바로 그 뿌리 형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러한 풍습들은 아마 북방 기마 민족들에게서는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죠. 천마도의 머리 위 솟은 모양은 말상투나 스키타이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말머리 장식과 그 형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마도의 뿔도 이런 말상투를 그린 것일까?
들리신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말마다 뿌리 나 있습니다. 열에. 여기 다. 아, 뭐 여기도 그렇고 그렇구나. 여기도 그렇고. 우리 고대사의 유물에서도 말상투는 적지 않게 나타난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대행렬도 행진하는 말의 대부분이 말상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뿔의 모양과 흡사하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기는 천마총 축조 시기와 비슷한 때인 5-6세기경의 유물인데 그 말머리에 섬세하게 말상투가 묘사돼 있다. 후기 신라의 왕릉 형식을 완전히 갖춘 흥덕왕릉. 봉분 아래 12지신 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말상의 머리에서도 말상투가 발견된다. 예, 아주 중요하죠. 고대 기림도가 어떻게 생겼다. 문경현 교수는 천마도가 고구려의 천마도상 계보를 따르고 있어 절대로 기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말 꼬리가 이래 이래 된 거 요거 닮았잖아요. 발 모양이 또 닮았습니다. 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천마지상이라는 명문이 있는 천마 그림이 있다. 지켜세운 꼬리 부분의 갈기 표현과 다리의 굽은 모습이 천마도와 매우 흡사하다. 중국 5호 16국 시대는 북방의 기마 민족이 대륙을 할거하던 시기다. 간수성의 주천고분은 이 시기 축조된 무덤이다. 쟤는 죽어요. 고분 내부는 사방이 벽화로 장식돼 있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 한반도 북방 교류의 가능성을 이곳에서 찾기도 한다. 그 가운데 천마도상이 있다. 붉게 채색된 말상투가 머리 위에 솟아 있고 다리는 안쪽으로 굽어 있다. 구름 모양의 연기를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나갈 듯한 기세가 천마도와 거의 흡사하다. 그렇다면 신라 천마도는 북방의 영향을 받은 말그림이 맞는 것일까?